네, 이번에는 이슈 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이동근 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은행 리스크 이야기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일단 은행 이슈는 조금 완화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지는 아직 남아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시나요? 사실 이제 간밤에 뉴욕 증시에서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그 퍼스트 시티즌스 은행이 그 실리콘밸리 뱅크 SVB를 인수한다는 네. 이런 소식이 이제 전해지면서 사실 투자 심리는 좀 호전이 됐죠. 이미 뭐 장 이전부터 어제 우리 증시에서도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선반영이 된 측면들도 좀 있고요. 사실 뭐 어떻게 보면은 지금 그 최근에 이제 그 미국에서 촉발된 이런 은행권 리스크가 유럽으로 넘어가면서 뭐 이제 CS가 이제 UBS에 전격 인수되는 상황들이 벌어졌고 여기에다 뭐 추가적으로 뭐 도이체뱅크라든가 이런 이제 굉장히 그 우량하다고 우리가 평가하는 이런 은행들 마저도 이제 뭔가 우려에 휩쓸리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서 굉장히 조금 이 부분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뭐 일단 그 각국 정부라든가 은행들이 중앙은행들이 추가적인 어떤 그 여진의 진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이고요. 사실 이전에 이런 금융위기들의 경험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는 조금 더 발빠르게 네. 조금 더 강하게 대응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실질적으로 은행권의 리스크가 더 이상 확대될 가능성은 좀 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그 이렇게 이제 뭔가 시장이 이런 그 악재들을 반영하는 한편에서는 이로 인해서 요번에 뭐 잘 아시겠지만은 뭐 연준을 비롯해서 이런 중앙은행들의 강력한 긴축 스탠스가 좀 완화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네. 양면의 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은 시장에서 이것을 마냥 악재로만 받아들일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시장의 공포 분위기가 이렇게 쉽게 진정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계속해서 뭔가 좀 잊을만 하면 또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오는 또 지금 뭐 일각에서는 은행권의 리스크에서 이제 뭐 추가적인 어떤 또 약한 고리 네. 이런 부분들이 또 튀어나올 수가 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보면은 향후에서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지만은 일단은 시장에서 어떤 그 제가 보기에는 가장 좀 위험한 상황들에선 좀 벗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시장에 대해서 이런 그 막연한 불안보다는 저는 또 위기를 한번 기회로 삼아 보는 이러한 어떤 대응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빠르고 강력하게 대응을 하면서 이제 은행권 위기는 완화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장의 예상대로 연준은 0.25% 포인트 뭐 베이비 스텝을 단행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향후에 금리 경로나 이제 최종 금리 수준에 관심이 좀 모아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저희가 좀 전망을 할 수 있을까요? 뭐 사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한 달 전만 하더라도 이게 연준의 그 초강경 모드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뭐 최종 금리 수준이 더 높아질 수도 있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FOMC에서 0.5%의 금리 인상이 이어질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상황이 단기간에 좀 급변을 했죠. 결국은 이제 그 물가의 안정보다는 금융 안정이 최우선돼야 된다는 이러한 논리가 좀 부각이 됐고요. 물론 여전히 높은 물가 상황이라는 점이라든가 또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향후 추가 긴축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언급을 빼놓지 않았다는 부분은 결국 뭐 표현적으로는 연준의 스탠스가 변하지 않았다라는 또 그런 뭐 분석도 가능해요. 하지만은 네. 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연준이 할 수 있는 저는 뭐 최소한의 어떤 지금 대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뭐 일단은 지금 시장은 이러한 연준의 어떤 요번에 이제 FOMC의 결과와는 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아시겠지만 이제 파월 의장이 연내 금리 인하가 없을 것이다라는 발언을 다시 한번 반복을 했지만은 이미 금리 선물이라든가 이런 쪽의 시장을 보면은 당장 올해 여름부터 연준이 금리 인하에 돌입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벌써 네.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좀 반영이 되고 있고 뭐 최근에 이제 미 국채 같은 경우도 2년물, 뭐 10년물 지금 큰 폭의 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시장 자체가 연내 금리 인하에 좀 베팅을 하고 있다. 물론 이거는 또 이제 바뀔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일단 지금의 상황은 연내 금리 인하에 베팅을 하면서 채권 금리가 좀 하향 안정화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지금 연준은
뭐 제가 이전에도 그런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향후 물가라든가 고용이라든가 이런 제반 지표를 가지고 결국은 정책 방향성의 변화 여부가 좀 결정되지 않겠는가. 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번 주에 사실 좀 주목해야 되는 이벤트가 또 연준이 선호하는 물가지수라고 할 수 있는 2월 PCE 네. 가격지수가 이제 발표가 되는데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또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그 밖에 이제 많은 그 연준 인사들이 연설을 합니다. 네. 사실 이런 부분들 결국 최근에 특히 이제 은행권 위기와 관련해서 연준 인사들이 어떤 발언을 하는지 이전의 발언과 어떤 그 발언의 수위라든가 발언의 어떤 스탠스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변화를 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유익 있게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 시장은 연내 금리 인하에 베팅을 하면서 지금 국채 금리들이 지금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나올 지표들에 대한 관심 끝까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시장에서 보면 가장 눈에 띄는 것이 2차 전지 관련주의 차익 매물인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좀 다음 주도주 찾기에 지금 굉장히 전략들을 많이 내세우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석 어떻게 좀 해야 될까요? 사실 이제 지금 뭐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시장의 어떤 흐름을 보면은 어떤 업종이라든가 테마라든가 종목이 시장을 좀 주도하는 모습에 장 우리가 그냥 종목 장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역시 이제 시장을 주도했던 업종이 우리가 이제 2차전지라든가 뭐 그 이전에 뭐 이제 AI 뭐 이런 ChatGPT 이런 그 테마들이 좀 시장을 주도했었는데 사실 그러한 이제 시장의 어떤 종목 장세가 이어지는 흐름에서 수급의 집중 현상이 나타나면서 어떻게 보면은 특정 업종이라든가 테마라든가 이런 쪽에서의 어떤 오버슈팅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런 오버슈팅이 문제가 아니고 만약에 이런 그 주도하는 업종들의 시세가 꺾일 경우에 시장 전체에 부정적인 파급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그 부분이 좀 저는 우려를 했었는데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 뭐 2차전지 업종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조금 이제 어떤 시세 둔화가 나타나기 시작을 했죠. 다만 이제 그 안에서 또 이제 그 세부 어떤 그 섹터들로의 순환매는 여전합니다. 네. 오늘 같은 경우도 2차전지 내에서 조금 시세가 엇갈리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는 부분. 그런 것들. 어제 같은 경우도 뭐 LNF라든가 이런 종목들은 또 강세를 보였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종목이라든가 세부 섹터 내에서의 어떤 순환매는 좀 여전하다 이런 말씀 드릴 수가 있겠고. 또 이제 오늘 나타난 것처럼 지난주 일단 금요일날 같은 경우에 반도체 밸류체인이라든가 이런 쪽 전반적인 IT 그 중소형주들이 강했는데 오늘 또 이제 그러한 양상들이 또 다시 재현이 되고 있죠. 오늘은 LED라든가 뭐 이런 디스플레이라든가 또 이제 스마트폰 관련주라든가 이런 쪽에 좀 강세들이 두드러지게 네.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보면은 지금 뭔가 시장의 어떤 주도 섹터 쪽에서의 변화의 조짐은 나타나고 있어요. 물론 네.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 구체화되기에는 시세 연속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한편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시장에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시장의 흐름 자체가 계속해서 어떤 종목 장세, 순환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시장의 어떤 중심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발빠른 순환매 패턴이 당분간 좀 더 이어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주도주의 변동 조짐이 보이는 가운데 이 순환매에 어떤 업종으로 순환매가 돌지에 대한 연구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금융 불안이 계속 뭐 이어지다가 이제는 조금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아직도 뭐 변동성 큰 장세가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대응 전략 가져가야 될까요? 사실 이제 코스피 지수는 그 은행권 이슈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불거지면서 뭐 이제 그동안 좀 박스권을 형성했던 2400 밑으로 2300대 초반까지 좀 이제 조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다시 이제 2400선 위로 올라오면서 일단 이러한 리스크에서는 좀 벗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코스닥 지수는 굉장히 좀 강한 모습이죠. 네. 근데 이제 다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특정한 업종이라든가 테마라든가 이런 쪽의 등락에 따라서 지수의 변동성이 좀 확대될 가능성은 지금 여전히 가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결국 지금 물가의 안정이라든가 또 이제 긴축의 완화라든가 또 환율과 금리의 안정이라든가 이런 시장의 환경은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런 그 환경의 개선을 전제한 가운데에서 시장에 대해서는 좀 더 긍정적인 시각으로의 대응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돼요. 아직은 뭐 코스피 지수가 본격적으로 상승을 할 것이다 이런 쪽보다는 네. 코스닥이라든가 종목 중심의 흐름이 좀 더 연장될 가능 쪽으로 저는 좀 보고 있지만은 사실
향후에 기업 실적의 저점 확인이라든가 턴어라운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구체화된다면은 시장 자체의 우상향 흐름이 좀 본격화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뭐 계속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만은 실적 호전이라든가 턴어라운드 그리고 이제 정부의 정책 또 이제 최근에 계속해서 얘기가 되고 있는 리오프닝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 이런 요인들이 시장 중심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장 중심에 있는 요인이라든가 재료를 기반으로 한 시장 대응에 계속해서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 그리고 정부의 정책과 연관된 기업 그리고 리오프닝 관련 수혜 기업들 잘 체크를 해보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